애들 왔다. 왜 이렇게 빨리 와 애들이? 네이마을 네이마을. 왜 이렇게 빨리 와 지금? 빵. 네. 빵. 네. 빵. 빵? 빵이라고 왜? 오빠. 오빵. 아. 복부순 씨 지금 친구들 보고 있을 텐데 괜찮겠어요? 아 욕하고 있을 것 같은데. 아, 애가 셋인 이유가 있네. 오늘 몇 개 있어요? 320개. 많은데? 많지. 일단 오빠한테 갈게. 애들아. 알았어. 왜 나빠? 왜 나빠? 어? 세로로! 빵! 언제 왔어? 빙! 빵! 언제 왔어? 지금 왔어? 차에 타. 추우니까 얼른 차에 타. 힘이 생겨요. 그래도 이렇게 오니까 생겨요. 너무 좋다. 아유. 가끔씩 저렇게 좀 한 번씩 가나 봐요, 에밀리 씨가 애들 데리고? 네, 자주. 많이 없어서 미안해. 아니야. 아, 찰 것 같아, 진짜. 너무 배고파서 이제 아 간만에 단비 같은 느낌? 우리 대구에서 처음 만났어요. 우리 둘 다 시내에서 놀고 있을 때 오빠가 저한테 인사했어요. 영어로 헬로. 근데 웃긴 것은 그때 헬로 거의 밖에 없었어요. 그때 생애 처음으로 외국인한테 먼저 말 걸어본 거예요. 제 와이프였어요.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헬로 하고 인사 그냥 딱 한마디 건넨 거였거든요. 그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어요. 아, 잘 먹었다. 아, 고마워. 자, 빨리 끝내고 뭐 맛있는 거 먹자. 아, 식구동 간다 내가. 아, 도와주신다. 와이프도 도와줘요? 네, 와이프도 도와줘요, 가끔씩. 엘리베이터! 오케이. 엘리베이터 문 빨리빨리 닫으면 물량이 많으면 너무 힘들어요. 어? 택배 잃어버렸네, 설마? 어? 야, 지금 그 말 했어요, 그래서? 어, 이거 안 돼, 안 돼. 이거 찾아야 돼. 아! 11이 몇 개인데? 네, 좀 두 개 잡고 있는 거 알고 있었는데, 내가 하나만 잡았어요. 나 이런 거 많이 해요. 어, 다행이다. 있었다. 어, 다행이다. 애들도 얌전히 잘 있네요, 차에. 아이고. 아, 무슨 드라마 같다, 지금. 보니까. 와이프가 와서 도와주면 진짜 좋죠. 진짜 든든하죠, 진짜. 고생했어. 엄청 빨라, 에밀리. 직업을 바꾸는 게 어때? 안 돼. 아, 택배 타고 났어요, 에밀리. 잘하는데. I love my job. No, thank you. 에밀리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었죠. 그냥 친구들 좋아하고, 술도 좋아하고, 노는 거 좋아하는 그냥 철없던 사람. 이야. 카리스마 있어. 잘 놀게 생겼다. 제가 이제 속도 위반을 했는데 이제 순서가 이제 아이를 먼저 가졌거든요. 와, 너무 좋으셨겠지만 놀라기도 많이 놀라셨겠어요? 천병력이 딱 맞았어요. 그때는 다 모든 상황이 준비가 다 안 돼 있었어.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. 모아놓은 돈도 없고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이나 뭐 경제적인 것 때문에 계속 힘든 날은 계속 반복이었어요. 제가 봤을 때 이 시기, 지금 하는 시기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. 왜냐면 우리 지금 잘 하면 열을 거예요. 그래서 요즘 제가 평생에 지금 가장 열심히 살고 있어요. 갑자기 낯설 수밖에 없으니까. 많이 어려워요. 가격 좋아. 가격 좋아요, 한 개. 아니, 하나만 사. 왜? 아니, 뭐, 왜 이게 그렇게 많이 사? 냉동실 한 개. 아니, 그냥 먹고 사, 먹고. 뭐 자꾸 사잖아. 집에 냉장고에도 엄청 많잖아.
아, 저 저런 걸로 또 많이 다툽니다. 이거 사자, 이거 사지 말자. 생선 카스 먹을까? 계속 사서 넣기만 하면 어떡해.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. 뭐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어. 이거이나 이거 오늘 내가 계속. 그럼 애무리 그냥 매일매일 맞춰서 주면 내 냉장고다 생각하고 죽여오면 안 돼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, 계속 사서 넣기만 하면 어떡해. 며칠 전에 한 번도 안 먹었다. 부족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또 와서 사면 되는데 와이프는 한 번에 너무 많이 사는 것 같아요. 좀 제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.